야, 그. 한 대야. 응. 어, 포즈. 어, 라인업. 버터턴 라이트. 버터턴 라이트. 야, 포즈를 좀 러프지 짓고 따라야 되겠다. 버터턴 라이트. 버터턴 라이트. 더 바이셉. 다운. 그다음에 사이드 체스트. 바로 팩터 바이셉. 바로 그다음에 업드미럴 헨타이. 포즈가 몇 개 없구나. 큐 한 번. 그리고 1번 하면서 100큐 한 번 해봐. 돼? 100큐? 쿼트턴 라이아트 연습 중에 야, 프로가 씨 이러면 되냐? 어? 알았지? 오케이. 지금 이제 9주 남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에 8월에 했을 때 이제 그때는 한 달 남았는데 지금 그래도 두 달 하고 좀 남았으니까 그래도 괜찮네. 다이어트는 어떻게 더 해야 되나요? 아유, 9주 남았으니까 한참 멀었죠, 아직 많이. 그런데 이제 뭐 어깨라든지 우선 근육 자체는 다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기서 이제 커팅을 좀 더 잘 해야죠. 근데 제가 작년에 8월 때는 지금 이 벌크가 안 된 상태에서 빼면은 이제 다 꺼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상태에서 잘 빼면은 작년보다 훨씬 몸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미국에서 이제 훈련하니까 한 달 있다가 또 몸을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달 있다 보고 네다섯 가지만 한번 이렇게 잡아봐. 뭐 많이 잡지 말고 해봐. 1번 포즈 하면서 백큐 연결 동작으로 1번부터 쭉 그냥 잡아 다. 1번 순서대로 그냥 연결돼서 잡아. 뭐 자위 포즈랄 게 뭐 있는 해봐. 네. 오케이. 고. 그렇지. 그렇지. 크래시 포즈 한번 잡아. 크래시 포즈. 그다음에 또 하나 잡아. 왜 크래시 포즈고?
강교수님이 생각하는 제품의 장점. 분유 회사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후디스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장점 같아요. 제가 제품을 다른 제품들도 많이 먹어봤지만 단점이 뭐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딱히 뭐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충제를 거진 한 20년은 먹었는데 입자도 제품들보다 훨씬 곱고 그리고 또 잘 풀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공통점일 거예요. 그 초코맛 같은 경우는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0통? 매달 10통이요? 네,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나? 지금까지 한 30통, 40통 그렇죠. 총평을 해주시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 솔직히 이런 제품을 제가 선전해야 되고 만약에 홍보하려고 그러면 항상 먹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써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맛도 있고 또 품질도 보증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제품 같아요. 먹어도 질리지 않고요. 잘 풀리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아요. NWPI, WPI 사냥 혼합 전지 분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유당에 거의 없는 순수 분리 유충원 단백질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소화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고함량 단백질을 28g 공급한다고 합니다. 뒤로 돌아봐. 뒤쪽 한번 내봐. 이게 뭐 근육이야? 근육이구나. 어떤 거 같으세요? 봤는데? 작년에 그 한국에 갔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컨디션이 몸이 지금 뭐 막 데피니션이 막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뭔가 몸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몸이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좀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얘기하신 그 가슴이나 좀 사이즈 이런 부분은 어떨 것 같아요? 단점으로 말하셨던. 근데 지금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막 뻥튀기 되는 것처럼 이게 딱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클래식 피직 뛰는 선수들이 뭐 가슴이 이렇게 좋은 선수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우선은 뭐 약점도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그러니까 최소의 컨디션을 잘 만들어서 시합을 뛰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현이가 갖고 있는 몸을 그러니까 작년에 솔직히 잘 못 살린 것 같아. 작년보다는 몸을 더 좋게 만드는 그거를 포커스해서 시합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인이 장점은 뭐 엉덩이도 잘 갈라지고 하체 쪽이 더 좋잖아요. 네, 등도 좋고 그리고 포즈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포즈가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프로인데 아마추어처럼 뭐 커터톤 라이 할 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잡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쫙 이렇게 손을 해갖고 이렇게 러프 디젤처럼 그렇게 좀 포즈도 잡고 시합을 뛰면 좋겠는데 우리 때야 뭐 쿼터턴 라이트 하면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돌았지만 지금 얘네는 영상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잖아. 그 포징도 또 더 적으니까 개수가. 그렇지. 포즈가 4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4개랑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그냥 클래식 포징 2개 잡고 총 6개밖에 없네. 보디빌딩 포즈는 머스큘러처럼 8개인데 그지? 포즈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즈 연습 항상 운동을 끝나고 한 10분씩이라도 포즈 연습을 해. 이렇게 좀 이렇게 환경이 지금 한국에서 말고 여기 미국에서 바뀌었으니까 좀 잘 적응해서 잘 이번에 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고생하셨습니다. 포즈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안 갈라지는 이유는 지방이 없는데 안 갈라지는 거는 포즈 연습을 안 해서 그래. 근데 포즈 잡으면서 밸런스가 깨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포즈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응? 자 해봐. 다리 한쪽 내고 여기를 돌려. 무릎을 돌리지 말고 다시 여기에 힘 줘봐. 손 그렇지 다시. 응. 그렇지 여기다가 딱 요 부분에다 자꾸 돌리는 연습을 해. 힘을 주는 연습을. 자꾸 힘 줘야 돼. 시간 날 때마다 힘을 줘야 돼.
너 안 주니까 자꾸 그 지와 높은 지질들도 얼마나 연습했겠어. 호주 연습.